우리 지역 동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행운동과 대학동이 생활상권 2기 육성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뉴스엔 이 사람에서 두 추진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계기는 제가 행운동에 산 지가 꽤 오래됩니다. 한 50년 살다 보니까 여기 동네에 대한 애착도 있고 또 주민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 상권이 살아야 동네가 살아난다는 걸 제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 보면은 상인들도 그러고 요것을 뭐 상권 운동을 해가지고 동네가 좀 활성화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기에 참여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주로 1인 그 거주 가구가 많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저희가 사업 목적도 거기에 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첫 해에는 우리가 우선 기반 산업을 사업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치중을 할 것이고, 두 번째 2000년도에 가서는 우리가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단계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 가서는 주민과 이 1인 가구 이 거주 인구하고 또 이 상인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융화 단계를 거쳐서 그 이후에는 이 상권 내 이 상인들하고 이 이동 인구가 한 20% 정도 더 올라가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동네가 상당히 열악해요, 여기가. 지금 원래 기반이 없고 다른 동네에 비해서 상권 자체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 상권으로 지정되면서 구청에서 구비를 들여가지고 뭐 오시다 보셨겠지만 이 도로를 전부 다 스테인리스 아트 기준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깨끗해 보이고 상권만 그 가시화를 시켰거든요. 또 간판도 현재 그 32개 난립돼 있는 거를 깨끗하게 기업 간판으로 LED 간판으로 좀 바꿔줬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시화적으로 나타나니까 주민들이 요즘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손잡고 같이 하자는 그 의욕이 다 차있기 때문에 상인도 그렇고 이거는 꼭 제가 성공을 해내야 됩니다. 절로 이제 대학동도 40폐지로 해서 이제 상권이 거의 설마 거의 막바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이나마 제가 이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기반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 대학동 생활 상권을 추진하면서 이제 그 지역 상인과 함께 그 주민과 그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여 이제 운영하게 되고 이게 제일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2차 육성 사업에서 이제 1인 가구를 위해서 이제 반찬 가게 소규모 소포장으로 해서 반찬 가게 운영해서 지역 1인 가구를 보탬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2차 기반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내년 2022년도부터는 육성 사업을 진행이 되는데 1차 연도에는 이제 주민 공동체 형성을 하고 2차 연도부터는 이제 사업을 추진을 이제 지역 상인과 지역 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